네, 토론 열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뜨거뜨거 핫뜨거운데요. 아, 핫뜨거뜨거. 사실 네.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토론 열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뜨거뜨거 핫뜨거뜨거 핫인데요.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비둘기랑 1년 살기, 비둘기로 1년 살기. 비둘기랑 1년 살기는 새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다섯 마리 이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섯 마리. 자, 비둘기로 1년 살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은 채로 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인터스텔라 팀, 자 이쪽이 현재 팀. 자 그럼 비둘기랑 1년 살기 팀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저는 먼저 도겸 씨 비둘기 모사를 한번 보고 시작하고 싶네요. 아 비둘기 모사? 그럼 제가 먼저.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팀이 계속 해왔으니까 이번 비둘기로 1년 살기 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DH 형이 이제 비둘기 모사와 함께 무언가를 제시한다네요. 네네네. 비둘기를 통해서 개인기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도겸 고. 네가 할 때 내가 얘기할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개인기가 생김.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어. 꾸꾸 부메랑. 꾸꾸. 조련. 꾸꾸 발. 꾹. 보셨죠 여러분? 와. 평소에는 모든 분들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거나 그치만 길을 가는데 꾸꾸 발. 꾸꾸 부메랑! 이 레어함 어떻습니까? 레어함. 근데 꾸꾸만 있지 않고 끼끼도 있고 꾸꾸도 있고 끼까도 있고 다섯 마리나 있습니다. 꾸꾸꾸꾸 끼끼 끼까까 꾸꾸.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이제 하늘에서 뭔가를 만들겠죠. 똥은 많이 싸나요? 네? 똥은 많이 싸요? 똥도 많이 싸죠. 아, 그렇지만 비둘기 똥은 아 비둘기도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비둘기 조용해. 비둘기 조용해. 조용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제2 외국어 제2의 언어 얻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지가 많이 필요하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다섯 마리의 끼끼 꾸꾸 까까랑 같이 살면서 비둘기 새 언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꾸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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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비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우선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마블 좋아하시나요? 그걸로 끝났지. 마블 좋아. 자, 마블 좋아. 아이언맨 네, 기계로 좋아요. 하늘을 날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야. 사람들 날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네네. 날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 날 수 있어요. 도겸 씨 혹시 도겸 씨 솔로곡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네? 콘서트 때 솔로곡 불렀어요. 플라이. 당신 날고 싶잖아요. 당신 날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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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산해 보실게요.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로 1년 살잖아요. 근데 비둘기와 함께 사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는데 비둘기 되고 나서 사는 거는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맞죠. 그리고 생각해보자. 비둘기요. 반박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아까 DLC 말하는 비둘기 개인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비둘기 1년 동안 되고 나서 다시 사람이 되면 제가 더 잘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정한이 형 말했던 비둘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비둘기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둘기 말 굉장히 잘하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비둘기가 되면 비행기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 맞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라서 12시간 가야 돼. 비둘기가 그 정도 못 가요. 비둘기면 무시하시죠? 1200km로 맞아요? 아, 좋은 의견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날고 싶다. 날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왜요? 맞아. 더 큰 새들도 있죠. 비행기에 부닥칠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비비탄 쏠 수도 있죠. 그러면 날 수 있지 않나요? 뭐 나는데 요즘 환경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막 아무거나 집어먹다 살이 쪄가지고 막 닭인 줄 알고 막 잡혀가지고 치킨 본인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자
날고 싶다. 저는 비둘기가 되면 팬분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거, 무대에 못 서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 제일... 저는 무대에 서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근데 무슨 비둘기가 돼서 난다고. 이야. 그런 식으로 저의 직업을 들먹이신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죠. 직업이 비둘기인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의견은 너무 진지했으니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맞았지? 똑같은 얘기를 약간 돌려서 말하자면 비둘기랑 1년을 같이 산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포기를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둘기라는 생각에 자기감에 빠질 일도 없고요.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둘기랑 같이 1년 동안 산다면 청소는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는 제가 합니다. 청소 사람이야. 이거는 약간 저희한테 안 좋은 얘기 아니야? 너 어디 팀이야? 엑스맨인가요? 자, 그리고 비둘기로 살면 네? 관략근의 힘 조절이 조금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윽 똥을 싸버리죠. 할 필요가 없죠. 아니죠. 할 필요가 없죠.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싸면 됩니다. 네, 그래요. 싸는 얘기는 그만합시다. 관략근에 네, 대한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비둘기로 1년을 살다 네. 아무래도 싸던 버릇을 들였다가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그럼 큰일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건 좀 나도 모르게 그건 좀 많이 큰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년. 여러분 정한 씨 잠시만요. 한 번만 정한 씨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대입을 해주세요. 정한 씨 방에 지금 어떻게 혼자 지내시죠? 아 저는 혼자 지냅니다. 자 비둘기랑 1년 살기를 지금 택하셨어요. 네네. 자 세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함께 살면 다섯 마리 이상. 그렇죠 그렇죠. 다섯 마리 지금 주무신다세요. 주무세요. 네. 다섯 마리가 정한 씨가 허기나 1년을 이렇게 허기나 잘 사시겠습니다.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인정합니다. 하늘을 달리다. 이적 선배님의 노래가 있죠. 말은 하늘을 달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 꿈, 그 희망찬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이룰 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Fly 그렇죠. Sky, Fly to the Sky 선배님들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로 살게 되면은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겁이 없습니다. 그 생각보다 민규는 비둘기가 못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우리 팀으로 오세요. 비둘기가 자, 되면 고성장이 없어지겠죠. 저도 좀 한 얘기를 아,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하자면 텐션 올리셨네. 비규 세 마디에서 끝났어. 그 아까 비둘기의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뭘까요? 목이죠. 목? 앞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갈 수 있는 네. 목으로 자 리듬감 엄청 좋네. 비둘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평생 사는 겁니까? 비둘기가 춤을 춘다면 비둘기가 춤을 춰? 네. 창세 노래까지? 이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1년 뒤에는 무조건 리듬감 천재 좋네요. 그렇지만 사람이 1년 동안 저렇게 연습을 해도 리듬감 천재가 되지 않을까요? 비둘기는 매번 이렇게 매번 속성할 때도 저럴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좋은 의견 인정.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쵸? 비행은 안 좋은 것입니다. 네? 왜요? 왜요? 비행은 안 좋은 여러분, 것이다.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이 괜히 있습니다. 비행은 나쁜 탈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쵸. 아, 예. 그쵸 사실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거가 없네요. 좋은 의견 인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네. 조련이 잘 돼 있다면 네. 배변 활동 네. 그리고 잠자는 거 네. 다 괜찮습니다. 봐봐 이렇게 있다가 아 꾸꾸야 우리 잘까? 꾸꾸 꾸꾸 아니 가능합니다. 얘는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네네네. 준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토끼 그리고 물고기, 오리 같이 다 키워봤었어요. 와. 아까 정아리 형 말했던 그런 상황은 절대 불가능해요. 특히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동물은 새벽에 더 활발적이 돼요. 오리 진짜 밤샘에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이럴 수 있어. 심지어 다섯 마디 같이 살면 만약에 다음날 6시 우리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근데 3시 일어나서 5개 누구야 가자 구구 가능합니다. 비둘기 키워보셨어요? 비둘기도 똑똑할 수 있습니다. 네. 비둘기가 방향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대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능이 높은 친구로 1년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것도 네? 그것도 좋은 그 비둘기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전 비둘기입니다. 자 비둘기 삼행시 비 비둘기다.
둘! 둘리도. 둘리도 비둘기였어? 기! 기! 기승전결이 없지. 여러분, 비둘기를 키우면 집안에 세스코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벌레들 잡아먹어줍니다. 그 벌레를 잡아먹어서 몸에 생긴 병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몸에 생긴 병균이요? 네, 벌레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건... 밥이 벌레예요. 네? 네? 여러분들은 뭐 밖에서 살면 그거 먹고 아니요, 살아야 돼요. 아니요, 저는 새우깡 먹습니다. 자, 보시면 비둘기랑 살면 주머니 손 빼주십시오. 거만해 보입니다. 수트 색깔 굉장히 비둘기 같으신 거 아시죠? 네, 우리야 꾹꾹 빌려줄게. 꾹꾹. 자, 이 친구는 비둘기입니다. 저는 사람이고요. 비둘기와 함께 살면 이 친구가 각종 벌레들을 잡아먹어줍니다. 네. 병이 걸리면 네. 친구가 병이 걸리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같이 저는 그러면 키우지 마. 현 나왔어. 현 나왔어. 이제 사람에게는 조류독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섯 마리의 구구끼끼 까까 뭐 이런 친구들과 이제 생활하다 보면 면역력이 생기게 되죠. 생기죠. 병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병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쵸. 어쨌든 면역력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요. 코코코코코코 들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 21세기에 기계 기술들 이런 거 지금 사회자님도 지금 컴퓨터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게 생겨남으로써 직업이 적어져요. 비둘기를 다섯 마리 키우고 있으면 비둘기들을 한 대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능을 발달시켜서 비둘기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 오.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죠. 이거 집내 집에 있는 다섯 마리의 끼끼 꾹꾹 깎아 끼기를 이렇게 쿱스씨 집에 가서 쓰레기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섯 명 있을 때 먹었는데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남은 다섯 명을 더 영입을 해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네. 아, 축구팀도 그러면... 뭐 교체, 그러니까 뭐 축구팀도 교체 선수가 있듯이 미미무무마마 뭐 이렇게 미미무무마마 뭐 도도디디 다다 이렇게 자, 다 이적 교체. 가능합니다, 이적 가능해요. 이적 가능하고 네. 얘기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네. 나머지 시청자분들의 몫이 정말 재밌네요.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절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호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자. 비둘기! 저희가 비둘기가 되면은 평생 사는 게 아니면 단 1년! 1년만 그렇게 살다 보면 색다른 경험과 많은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작고 더 많은 안무 창작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비둘기를 오케이. 1년 사시다가 데스올로지 한번 촬영. 비둘기를 아주 좋은 아이디어. 자, 뭐 더 이제 의견이 없으신가요? 재밌네요. 뭐 일단은 오늘 뭐 거의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아주 논리정연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 논리나잇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 가져간 물건은 메이크업 박스 대 피리. 빰빰빰빰빰빰빰. 자, 인터스텔라 팀은 어떤 걸 들고 가실 거죠? 저 피리를 들고 가요. 인터스텔라 팀은 피리를 들고 가고 현재 팀은 저희는 꽉 차 있는 메이크업 박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네. 우리 인터스텔라 팀이 두 번 먼저 시작했으니까 현재 팀부터 시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겸 씨 나와주시죠. 아, 죄송해요. 네, 저는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너무나 외롭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가진 건 메이크업 박스밖에 없습니다. 네. 이 메이크업 박스로 동물을 화장시켜준다는 명목하에 동물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무인도에서 친구도 생기고 이제 지금 사냥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피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연습을 하겠죠, 피리를. 그럼 저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리 소리 하나로 동물의 왕국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제가 하겠습니다. 와, 뱀이다. 뱀이다. 너무 하네.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물고기를 잡나요? 물뱀입니다. 물뱀이에요. 물뱀이요. 예, 물뱀이에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이제 무인도에서 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박스를 메이... 태워요? 그렇죠. 아니에요. 박스를 태우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메이크업 박스 안에 내용물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용물 중에 알코올도 네.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네. 네. 그리고, 아세톤의 알코올 거울로 이용해서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유용하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서 무인도예요. 무인도. 메이크업 박스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핸드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희도 피리브로서 유튜브 하죠. 독보적인 유튜버로. 그리고 무인도에 숨어있던 원주민으로 분장합니까? 분장이 가능하죠. 오 좋네 좋네. 그쵸? 그리고 이 의견에 덧붙여 메이크업 박스가 있으면 메이크업 스펀지 아시죠? 네. 그 친구 외롭잖아요 무인도에서. 스펀지를 다 두고 스펀지밥 내 친구 라라라라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덧붙이자면 아까 원주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주민과 친분을 쌓은 뒤 아 원주민이 있나요? 네 원주민과 친분을 쌓은 뒤 유튜브로서 더 창창한 저는 피리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뭐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리빠빠 삐리빠빠도 할 수 있지만 피리 가운데 구멍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물고기 잡는 겁니다. 이 압력이 되게 세요. 그 정도의 기압이 몸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인도에서 한 달 살면 29일째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데기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몬데기요? 고데기로요. 고데기요? 네.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고데기를 그 탁 잡는 거죠. 저희가 눈썹 칼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데기를 이렇게 바닷가 가서 하다 보면은 조개 친구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조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개 친구들이 나와서 그쵸. 조개 친구들 같이 춤을 추다가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입을 딱 보여주면 항 고맙다. 근데 진주가 있어. 고맙다. 진주가 있어. 진주에서 이렇게 진주를 다 모아서 딱 한 달 끝나는 날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꾸면 와. 딱 한 달 끝나 나가면은 다이아 유튜버도 돼 있고 진주도 획득하고. 심지어 더 좋은 건 그렇게 놀 때. 그런 햇빛 밑에서 놀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피부가 타지 피부, 않을까? 자외선 나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요? 진짜? 야, 그거는 선크림 진짜 선크림이 피부 노화 방지에 야 부승관 도와와 피리는 솔직히 경쟁력이 너무 없대. 자 도겸 씨 네 자 만약에 무인도예요 지금 여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 뭐 먹고 싶어요? 피자요. 피자 먹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죠? 치즈 네? 밀가루 자 치즈 우유가 필요하죠. 도겸이 페퍼로니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자 우유 소를 불러볼게요 제가. 피리로 피리로. 아 이렇게 부실한 피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 소가 왔죠. 소가 왔습니다. 자 짰어요. 우유가 생겼죠. 햇빛에 말려요. 치즈가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피자를 만드는 것도 한 29일 걸리겠네요. 피자를 굽는 건 어떻게 해요? 햇빛에 구워야죠. 그래도 시키면 돼요 그냥. 원숭이. 원숭이. 아니 거의 무슨 순사인데 순사. 무슨 순사 무슨 순사. 아, 이 피리가 엄청나네. 돌아다니면 그냥 비둘기가 와서 나뭇가지를 갖다 주며 호랑이 와서 짐승을 잡아다주고 원숭이가 불을 지펴주고 좋네, 소가 숯을 짜줍니다 여러분. 야 아니 근데 피리는 진짜 동물 부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동물을 근데 동물을 부리는 거 같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는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피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피리도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음악이죠? 정답! 이수영 선생님 휠릴리? 정답!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외로운 무인도 생활에서도 혼자서 즐기면서 여러분은 메이크업 박스로 많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피리로 비트박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좋지! 아니 피리로 비트박스 어떻게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네. 무인도에서 나가고 싶어요. 한 달 살기지만 그 전에 나갈 수 있어요. 구출이 되면 배가 지나가요. 그 배가 갑자기 뿌뿌 그래서 그래서 만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반박할 거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양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논리 준비합니다. 마지막이죠. 네 이번 주제는 아주 특별하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과연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연습과 밤 연습. 자, 낮 연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연습을 의미하고 밤 연습은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연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터스텔라 팀이 낮 시간인가요? 네, 네 낮 연습이고요. 현재 팀이 밤 연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인 만큼 자 주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주신. 네 사실 저희가 프로 약간 기분 좀 훈훈하게 저희는 항상 시간이 필요할 때 꼭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딱 끝내는 거지. 화이팅! 이러면서 끝낼까? 다시 미안해. 가위바위보부터. 좋은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규가 5시 이전에 제대로 일어나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요 안 보셨어요? 그때만 이제 각성을 한 거고 민규는 어떤 레슨도 3시에 잡혀도 나오지 못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이고 아시는 분들 네, 계시죠? 같은 레슨 네. 받는 반박 있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평균
실질적으로 모든 회사, 음식점, 식당 몇 시에 엽니까? 10시. 동사무소 10시 한 오전 10시 반에 10시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10시. 대부분 그 시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열고 그 시간에 닫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난 새벽에 연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우니까. 와! 네, 저희 새벽 있잖아요.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 나보다 뜨거워. 아, 잠시만요. 왜요?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예전부터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장판이 다 쳤습니다. 당신들 초심 다 잊었습니까? 네.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 10시에 출근을 하여 잊었습니다. 트레이닝 일지를 적고 잊었습니다. 밥을 먹고 잊었습니다. 원주중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추억팔이 하지 마시오. 6시간 동안 30분 동안의 표정 연습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왔던 당신들이 갑자기 그 시간에 연습을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궁금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좋지만 남들 속에 어우러지는 것도 좋단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21세기는 남들과는 달라도 된다라는 그쵸. 주의가 요즘은 좀 뜨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어떤 주의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에만 속박되어 살지 말고 우리 모두 해방 뛰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새벽에 연습하니까 낮에 하자고 해방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규 씨랑 그 의견을 네. 종합을 했어요. 네. 그럼 요즘 세상은 다채로운 차이들이 창조를 맞아요.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븐틴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낮에 연습하는 잔정 그 방송국에서 녹화든지 아니면 무대든지 새벽 2시부터 낮에 10시까지 하는 무대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많죠. 그쵸, 이 시간 안에 방송은. 녹화랑 이런 거 세븐틴 콘서트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근데 우리 항상 새벽 이렇게 연습하면 우리 목 상태랑 몸 상태 새벽에 익숙하잖아요? 원래 자고 있는 시간 그러면 아침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시간과 안 풀려요. 잘. 맞아요. 만약에 지금 네. 세상 모든 방송들이 지금 맞아요.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맞죠. 세븐틴이 되도록 합시다.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좀 기분 좋게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끝나고 2시 시작해서 10시 끝나잖아요. 24시간 6시에 시작해서 그러면. 10시 끝냅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연습을 4시간만 하자는 말입니다. 네. 아, 4시간? 그쵸?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요. 아, 너무 좋죠. 아, 전 또 그 아예 저희가 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속상해요. 우리 마음 너무 하나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잖아. 일로 와. 늘 항상. 빨리 와. 앞으로 와. 늘 항상. 한 시간만. 가야 되는 거다. 아,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야, 일단 그래. 우리 연습시간으로 했잖아. 언니 대단하다. 우리. 자, 우리 손 한번 모아볼까? 연습시간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오늘 만 엔딩하고 딱 빠지자. 우리 하나 둘 셋 파이팅하고 오늘 어디 없어. 없어. 오늘 사회자야. 중간. 제 사회자야. 아니 우리가 파이팅 한다고 빠지자 옆으로. 그러니까 넌 앉아있어 여기. 이거는 같이 하자. 아 그래? 마무리 원우 형이 한번 해줘. 약간. 우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하는 세븐틴이 되자.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가자! 연습하러 가는 거야! 아 연습하러 가자!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팀이. 네, 저도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연습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에 다 같이 화목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논리나잇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1회 SVT 논리나잇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 지금 해야 되는데 아 소감을 해야 되는구나. 일단 뭐 이런 거는 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다 살고 싶은 대로 네. 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자 민규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무논리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멤버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논리로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논리정연해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난 지켜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끝까지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네. 일단 오늘 여러분 한국어 너무 잘해서 약간 부러워요. 네. 그래서 다음에 약간 이런 거 할 때는 만약에 중국어 했으면 내가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지 않을까? 지지 않을까요? 지지 않을까요? 지지 않을까? 네, 지금 오늘 한국말 준희 씨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랬어요? 네. 제일 못한 건 민규가 제일. 다음 현재 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일단. 자 현재 팀. 네. 자 잠깐 이거 주소 해주세요. 네. 롤리나잇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다음. 네. 아 이렇게 네. 정말 무논리로 네. 이렇게 대결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2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2편에서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롤리나잇 네,
롱리나이. 네,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2차, 3차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비둘기 사실 오늘 굉장히 문논리적인 많은 주제 있잖아요. 뭐 했죠? 손이 세 개든 무인 메이크업 박스 들고 가든 뭐 피리 들고 가든 뭐 비둘기로 살든 비둘기랑 살건 뭐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말이 토론을 벌여봤는데요. 다음 논리나잇에도 버논리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논리 좋아요. 버논리. 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너무 재미있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저도 이제 고행생부터 하면서 참 다양한 걸 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오늘도 참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겸 씨가 지금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논리입니다. 마음껏 좋아요. 생각하시고 마음껏 뱉으십시오. 네, 그리고 디노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보시는 캐럿분들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VT 논리라이 좀 더 어려운 생활 속 난제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나이스! 논리 나이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난 너의 비타민